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 온 김에 부산에서 이제 놀려고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보실까요? 일단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줄게요. 원래 평소에 렌즈를 잘안 끼는데 오늘은 콘서트하고 전시회를 또렷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렌즈를 껴줄게요. 그리고 이제 렌즈를 끼고 나서 이제 기초를 바를 건데요. 이거는 수록거 A1 앰플인데 앰플만 간단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조금 신중하게. 제가 지금 오늘 고데기를 못 가져와가지고 앞머리를 고데기 할 수가 없어서 좀. 좀이 정도? 이쪽도. 이 정도? 살짝살짝만 보일 때 눈썹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만 들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입술 보호제를 왕창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살구색을 아주 소량 좁쌀만큼 짜줍니다. 그리고 부세트로 오는 브러쉬로 잘 펴발라줄게요. 이게 저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눈 밑에는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웃을 때 눈가 주름에 끼니까 최대한 눈 밑에는 거의 안 바른다는 생각으로 발라요. 그래서 살짝 제가 다크서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살짝 해주고. 이렇게 이쪽도 해줄게요. 이쪽만 더 드리고 이쪽도 이게 좀 한쪽은 많이 묻는다 싶으면 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해줘요. 엄청 콩알만하게 짰는데도 너무 많이 발려가지고 이 정도면 살짝 다크서클 커버가 좀된것 같죠? 이러고 이거는 더마 워터 세라마이드 앰플 쿠션인데 좀좀 하얘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아주 엄청 얇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하얗거든요. 내추럴 아이보리 거의 21호 색상인데 21호보다 좀, 막 조금 더 하얗게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썼던 앰플을 이 안에다 여기다가 짜가지고 넣을게요. 한번 넣고, 그다음에 얘를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넣을게요. 괜히 제가 20, 원래 23호를 쓰는데 이날 왜 21호를 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쓰던 쿠션이 있는데 그걸 못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가 눈두덩이는 쿠션을 안 발라요. 끼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따 아이섀도우인데요. 예전에 받았던 건데 괜찮아서 쓰고 있어요. 여기 중에서 살짝 갈색? 황토색? 이거를 넓게 펴주고 여기 콧대까지 이렇게. 근데 좀더 제가 코가 엄청 낮아가지고 그게 살짝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있잖아요. 애교살 위에. 애교살 위에도 살짝 이렇게 덮어줘요. 저는 화장이 이쁘게 되는 거보다, 아니, 뜨는 거보다 최대한 얇고 깔끔하게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에도 끼지 않게끔 여분의 섀도우로 이렇게 꼼꼼히 해줍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원래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거는 미샤 롤리컬 마스카라. 얘를 이거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저는 원래 언더를 안 칠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칠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얼굴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칠해주고 왼쪽도. 그리고 여기도 언더를 티가 좀 나나요? 안 나나?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것도 이게 브라운 색깔. 저는 거의 꼬리만 그려준다는 식으로 합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원래 틴트를 바르고 시작하는데, 왜냐면 틴트를 안 바르고 하면 화장이 전체적으로 좀 진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데, 일단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 사과와 오렌지 섞어도 라는 틴트인데, 이거를 두고. 근데 앞머리 고데기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앞머리 고데기가 안 되니까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출 청소년 같대요. 그래서 얼굴에 조금 화려한 화장이 지금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저께 에이세컨즈에서 산 거거든요. 세일하는 거? 이뻐서 샀는데, 막상 입고 나오니까, 방송할 때 사람들이, 집 나왔냐고. 약간, 이런 옷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나 봄? 여보, 머리는 오늘은 그냥 이 상태로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머리는 고데기를 못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밴 콘서트 보러 갑니다. 너의 이름은 전시회 갔다가 밴 콘서트 보러 갑니다. 이잉.